깜짝이야. 뭐야? 이 여자도 산모인가? 뭐가 이렇게 멀쩡해? 어려서 그런가? 괜찮아. 나에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으니까. 아이씨, 뭘 또 이렇게 꽁꽁 싸놨어. 씨. 니들 언제 왔니? 상무님 그... 아,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너네 더 눈 감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준아. 아이고 싸구나. 잘했다 잘했어. 엄마 엄마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이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 너무 잘했다. 그거 아무 말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그거... 아니 제가 진짜 나가!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싼 거 아니라고! 그냥 방에 가서 먹을까? 빡풀이 엄마. 네? 저요? 네. 수유실에서 봤잖아요, 우리. 아, 수유실에서 처음 본 걸로 해달라? 우리 같이 아침 먹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사랑이 엄마는 어쩜 이렇게 살이 하나도 안 쪘어요? 아니에요. 임신 전보다 살 많이 붙었는데. 아 저 사랑이 엄마 인별그램에서 베이비 샤워한 사진 봤는데 하천 연예인인 줄? 저도 그거 봤어요. 이거. 우리 둥이들 조동 모임에서 깜짝 파티를 준비해줬지 뭐예요. 쌍둥이 조동 모임을 아직까지 하시는구나. 그럼요. 저는요, 여자들의 진짜 우정은 엄마가 되고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엄마들 마음은 엄마들밖에 모르는 거니까. 딱풀이 엄마는 베이비 샤워 하셨어요? 베이비 샤워요? 저도 뭐 비슷한 거 하기는 했는데.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사모님. 응. 꼭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디 가니? 우리 사모님 애 낳으러 갔다가 다시 못 돌아오실까 봐. 제가 아는 누나가요.
얼마 전에 애 낳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심지어 사모님보다 5살이나 어렸어요. 그래. 누나 애기 대학 갈 때 환갑이라고 엄청 놀렸었거든. 사모님 화이팅! 도장은 죽지 않는다. 아자 아자. 어. 그래. 화이팅. 출산 잘하고 오라고 응원을 받기는 했는데 워낙 일이 좀 바빠서 요란하게는 못했어요. 아, 일하시느라 바쁘셨구나. 전 시간이 워낙 많아서 좀 요란하긴 했네요. 아기 권한이네. 요란한 게 어딨어요. 축복 많이 받으면서 태어나면 아기도 엄마도 좋은 거지. 맞아요. 저도 태교한다고 모차르트 음악만 추고 창창 들었더니 남편이 유난 떤다고. 아우, 유난이라니요.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요. 키워보니까 태교가 정말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이 태교가 평생의 정서를 좌우하는 첫 교육이라고들 하잖아요. 아, 그쵸. 사랑이 엄마는 태교 어떤 거 했어요? 아, 저는 우리 사랑스러운 쌍둥이들 보는 게 최고의 태교였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피아노 치고 그림 그려주고. 저 그것도 인별그램에서 봤는데 이거 봐봐요. 별거 아닌데 물감놀이가 정서에 참 좋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엄마 진짜 완벽하네요. 만사기 힘들었을 텐데. 아, 완벽하긴요. 엄마면 다들 하는 거죠. 아, 딱풀이 엄마는 시간이 없어서 태교 못 하셨겠네요. 태교요? 그건 저도 했죠. 아기의 정서를 좌우하는 첫 교육인데. 어떤 거 했어요? 책 읽기? 음악 듣기? 너 진짜 싫어. 저도 남들처럼 좋은 작품 보고 좋은 음악 듣고 그랬죠. 아, 그러셨구나. 어머, 이거 너무 맛있네요. 유자 드레싱인가? 그럼 오늘 유자구나. 그러네요. 그 순간 확실히 느낌이 왔다. 이 세계 나랑 완전 안 맞는다. 주문하신 민들레 향 모유 촉진처입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들 모유 수유는 잘 되세요? 저는 촉진차를 아무리 마셔도 늘 양이 제자리라. 맞아요. 저도 그래서 고민이에요. 아, 근데 사랑이 엄마는 어제 첫날인데도 양이 엄청 많던데 무슨 비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이도 둥이들처럼 24개월 완무할 생각이라 미리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산전 마사지도 받고 뭐 식단 관리도 하고요. 모유 수유를 2년이나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나이 아닌가? 아,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에서는 24개월 이상 먹이길 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둥이들을 완모로 키워봤더니 정말 모유가 좋긴 좋더라고요. 다른 애들보다 총명하고 확실히 잔병치레도 없어요. 아, 모유 수유가 보통 일이 아닌데 2년이나. 아, 너무 대단하시다. 아. 요즘 엄마들이 복직이다 뭐다 한 달도 안 먹이고 확 단유해버리잖아요. 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기의 평생 건강을 설계하는 그런 시기인데. 아니 뭐 그 엄마들도 사정이 다 그런 거겠죠. 그게 솔직히 엄마 사정이잖아요. 아기 사정이 아니라. 돌도 안 된 아기를 떼어놓고 엄마가 출근한다고 나가버리는 거 그건 폭력 아닌가요? 아기에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데 엄마가 없어지는 건 아,
세상이 사라지는 거잖아. 맞아요. 그건 그래요. 아니 저게 그 엄마들이라고 젖먹이 애기 놓고 나가고 싶겠어요? 다들 지금 무슨 워킹맘 죄인 취급하는데 워킹맘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집에만 있는 엄마들보다 몇 배로 더 힘들대. 집에만 있는 엄마요? 근데 엄마는 집에 있어줘야 엄마 아닌가요? 아침에 잠깐 얼굴 비치는 게 그게 엄마예요? 아니 엄마를 취미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그건 무책임한 거죠. 취미요? 아니 그게 어떻게 취미예요? 네? 가정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애한테 더 많은 것도 해줄 수 있고 미래도 대비해주고 훨씬 더 좋은 거죠. 저는요 엄마가 능력만 있으면 집에서 노느니 일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놀아요? 딱풀이 엄마는 엄마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 아니 뭐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잘 알겠네요. 딱풀이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아, 내가 무슨 엄마인데요? 아 전 먼저 일어날게요. 여기서 재밌게 놀아보세요. 그럼 사랑의 엄마는 먼저 자리 뜨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러시더니. 저거 아주 그냥 버릇이야 저거. 응? 어른 앞에서 아주 몇 살이야 저거. 사랑이 엄마한테 그러지 마시지. 누구세요?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정말. 네?